이렇게 하자. 방향을 바꿔서 아프채로 가자. 이거는 마푸체로 가서 마푸체를 뒤집어 엎는 게 마땅한 결정인 것 같아. 누비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누비아가 누든지의 성벽까지 거의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놔가지고 못 들어와요. 저는 야포 아니면 못 들어와요. 야, 장군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시전경. 아니야, 저 기사 공짜로 얻은 거야. 마야, 왜 이렇게 잘 크냐? 머리 아프네. 그런 게 아니라 공짜로 얻은 거라니까. 근데 역시 주둔지 건물에서 공짜로 병사가 나온다면 좀더 좋았을 때. 스노우볼 불리는 게 늦었네.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다. 헬로 환영합니다. 어서와요. 오페라는 인기가 나온다. 벌써 비행기가 나와? 사느냐 중. 혹시 두 개 먹었다고 지랄하는 거 봐.
뭐 미국이라서 문화 승계 어렵지 않아요. 후방 가면은 관광 100% 받으니까. 기계들의 지속적인 웅성거림, 연기의 매캐한 냄새, 재와 그으름으로 가려지는 시야, 이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의 징후입니다. 과학과 문화 발전의 유혹은 문명의 계속된 진보를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이제 당신의 도전은 지구와 인류, 전쟁과 평화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은 조국이 조각날 위기에 의연히 대처했습니다. 철도와 증기, 진보와 자유의 건설, 새롭고도 어린 세계의 힘을 장악하고 속박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나 이거 죽냐 설마? 오반데 죽은 거. 말이 없어? 확실히 막 엄청 좋다고는 안 느껴지는. 근데 또 미국한테 전투력 보너스를 준다는 건 꽤 큰 건데 모르겠네. 사람들이 완벽한 바보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흔히 저 엄마 전화했어? 왜? 나 지금 방이야.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 전화도 안 받는다고? 알겠어. 기계들의 지속적인 웅성거림, 연기의 매캐한 냄새, 재와 그으름으로 가려지는 시야, 이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의 징후입니다. 과학과 문화 발전의 유혹은 문명의 계속된 진보를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이제 당신의 도전은 지구와 인류, 전쟁과 평화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은 조국이 조각날 위기에 의연히 대처했습니다. 철도와 증기, 진보와 자유 위에 건설된 새롭고도 어린 세계의 힘을 장악하고 속박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위대한 해방자시여, 새로운 갈등, 분열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자유와 독립의 길로 인도하고 과거의 족쇄를 영원히 끊으십시오. 향상은 고등 기름. 그래. 왜 안 들어왔대?
거기 끝났고. 알겠어. 아, 뭔 놈의 여자애가 집에 안 들어와.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 나이에. 하려고. 아이 진짜 피곤하게. 왜 일찍 일찍 들어오지? 야, 이런 걸로는 어른들 속을 썩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알 거 아니야. 빅토리아 기대된다고? 그래? 빅토리아 하러 갈까 그럼? 아 근데 고민이 있어요. 빅토리아 팬층이 너무 확고해. 운명 팬층하고 근데 안 겹쳐 그게. 좋아 이 새끼야. 고민이라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빅토리아를 질릴 만큼 했다고? 문명 8000시간 했어요, 선생님. 근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나 빅토리아 지금 400시간도 안 했을걸? 300시간 했네. 야, 8000시간에 비하면 300시간은 선녀지, 선녀. 어 드디어 나플레옹 떴다. 나 아직도 빅토리 할 때마다 행복함을 느껴.
빌라. 네, 빅토를 8000시간 정도 할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나팔륜 왔다. 마추픽픽 있네. 정수회관. 그거 내가 소식을 얘기를 안 했구나. 곧 나옵니다. 제가 창조. 2주? 지금으로서 한 2주 정도 남았지.
근데 확실히 굳이 병사 안 뽑아도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게임이 되게 편하긴 하네. 많은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계속 전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시점 들어가면은 본토에선 내정하고 외부에선 전쟁하고. 사이클이 있긴 하네. 후반 사이클이. 상업단지는 보통 문화 승리할 때는 자주 짓는 편이니까. 승기 빅토리아요? 네. 왜 이래? 아, 실패하냐? 차이가 100골드만 있어도. 근데 문명 제작진들 그렇게 단순하게 안 해요, 애초에. 제가 도시를 좀 아닌가? 요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단순하게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상 안 되는 건 나도 마찬가지. 템포가 좀 느리긴 하네, 근데. 사기 문명이야. 사기 문명은 세종만 내줘도 돼. 솔직히 다른 애들은 사기 문명으로 내들 만들 상관 내 할 바 아님.
그러면 유산소 띄고 올까? 아, 석유 하나 끝. 어, 두 개. 여포 뽑기는 해야 되는데. 아, 아카드만 있었어도 게임 이렇게 어렵게 안 가는데. 나는 배를 지. 애들이 확실히 성벽을 많이 쓴다. 당황하는
끝났군. 몇 시티냐? 15개. 시간 지나면 이기겠는데요? 남은 건 누비아를 조지는 건가? 야쿠 들고? 이거 다 칠까? 이따 치자. 네, 링컨의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은 미국인데 특성 없는 미국이에요. 초반에 특성이 없. 아 근데 헌법의 제정들 확실히 좋긴 하더라. 환심이 많아서 그 군가법용 타이밍 때 가는 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도지 찍자마자 산업구역 찍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산업구역을 짓고 러시를 갈 수 있는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머스키티어 부터거든. 머스키티어가 사속포가 없는 타이밍에 가다 보니까 저렇게 성벽에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벽에 막히는 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누비아가 이번에 이상하게 주둔지랑 성벽을 너무 사람처럼 지어놔가지고. 못 뚫지, 저러면. 어떻게 뚫어, 저걸.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보병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강해요. 나중에 머스탱하고 영화 스튜디오 덕분에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문화 승리할 때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여러분 미국 많이 해봤으니까. 결국은 헌법의 제정자들 특성이 과두제를 가도 근데 과두제를 가야 될까? 과두제 유산만 받고 고정 공화제 정부 유산이 너무 좋아. 예, 도시당 쾌적도 플러스 1하고 주거 플러스 1이 너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정을 가면서 전쟁을 보조를 할지 전쟁 올인으로 박을지 그 둘 중 하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내정으로 가면서 전쟁을 도움을 받는 쪽이 더 나은 것 같고, 이게 제가 지금 15개 이상의 도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필름 스튜디오 지어놓으면은 180천 내로 무조건 문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인데, 방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산출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성격은 아니고 되게 5시티 6시티 미만으로 내정하다가 산업단지 쌓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치고 들어가는 러시형 문명인데, 잘 모르겠어요. 지상칼륨 없이도 머스키티어 러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데, 그게 뭐 그냥 존나 센 민병대일 뿐인데. 방어할 땐 좋겠지. 방어할 때는 머스키티어 하나하나가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쳐들어갈 때는 지상칼륨 없는 머스키티어 러시가 의미가 없는 게, 사속포가 없으면은 성벽 못 뚫거든? 그니까 성벽을 뚫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애매한 것 같아요. 확실히 머스탱하고 필름 스튜디오가 워낙에 좋으니까 현대전에서는 엄청 강력한 문명일 텐데, 결국은 초반에 헌법의 제정자들 말고는 딱히 볼 게 없는. 불무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건 좋은데, 히어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 승리라고 하는 측면이나 내기 승리라고 하는 측면. 네, 링컨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링컨에 대해서 본 소감이라든가 링컨 어떻게 플레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되게 특성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걸 평범하게 구리다고 해야 되나? 어렵네. 네, 녹화 여기까지 합니다.